지금 장관님과 원더걸스가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전 직원들이 원더걸스의 팬에 대해서 열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뉴욕에 허리케인이 왔었는데요. 한국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많이 사와가지고 삼겹살이랑 또 이제 뭐 마늘, 상추 같은 거 사와서 쌈을 해먹고 또 우리 선혜 양이 특별히 떡볶이를 해줘서 굉장히 즐겁게 허리케인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파프리카도 그런 매콤하면서도 되게 시원한 맛이 있어서 그냥 썰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고 찍어 먹어도 맛있고 칼로리도 너무 낮고 정말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그런 식품인 것 같아요. 저희같이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할 때는 피부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딸기에는 비타민도 많이 섭취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딸기를 즐겨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삼겹살, 돼지고기를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실을 많이 공유해서 사과, 삼겹살 뭐 이런 퓨전 요리도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화훼 품목 중에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던 장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역시 또한 장미가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고요.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더걸스가 한마디 하면 세계에서 다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원더걸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원더걸스는 해외 가면 꼭 한식만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한식 먹어서 이렇게 날씬하다.